돈의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국방개혁 2.0으로 돈의 접경 지역이 술렁이는 가운데 정부가 돈의 접경 지역에 대해 군사 규제 해제 및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가 제출한 대로 진행된다면 축구장 11,200개에 달하는 면적이 군사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데요. 이번 시간 이 문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강원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지금 접경지 규제 완화 해제에 대한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에 대해서 지금 도내 접경지 5개 군 27곳의 군사 규제를 해제 완화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방개혁 2.0의 요체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재래식화되고 이제 인력이 많이 투입되던 것을 이제 현대화하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화하고 시설을 재배치하는 데 따라 가지고 인력도 줄고 하니까 남은 많은 공간들과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지역 주민에게 이제 환원하고 돌려주자. 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규제 완화가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국방부가 철원, 화청,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 27곳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92.68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 평수로 환원하면 2,800여만 평 규모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여의도 면적의 31개 정도, 그 다음에 축구장 아까 11,230개 정도의 뭐 크기니까 사실 정말 네.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을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이제 이런 규제 완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실무부대 단계는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심의해가지고 다음 달쯤 국방부가 아마 최종 확인하고 발표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좀 이번 논의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실 1차적으로 한번 단행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이제 했던 것들이 대부분 이제 72%가 뭐 별로 쓸모가 없는 산지였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산지 뭐 이렇게 규제 완화 해봐야 뭐 그게 지역 개발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약간 그 도심 및 안보관광지와 좀 이렇게 개발과 연동될 수 있는 이른바 알짜, 소위 말하는 알짜가 좀 포함될 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좀 이게 만일 국방부가 이것을 좀 전향적으로 승인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혜택들이 좀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느냐는 이런 기대감이 지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강원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군사 관련 규제에 따라서 받았던 돈의 손실이 8조 9천억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개발 계획이 좀 가능해졌기 때문에 만일 이런 이제 수용이 이제 현실화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죠.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평화 경제의 핵심은 국가가 아니라 지역, 즉 로컬이 회생 여부에 달려 있다. 저는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이 점은 굉장히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좀 나와야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논의 중인 도내 규제 완화 해제 지역은 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의원님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군사 규제와 관련해서는 뭐 이것을 해제하라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 뭐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5일 발표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하는 면적을 또 규제 완화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료에 따라서 보면 강원도의 접경 지역의 군사 규제에 관련한 민원 건수가 2010년부터 2015년 뭐 5년치만 합해도 1600건 가까이 됩니다. 해마다 한 300건 정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 내용을 분석해보면 전체 민원의 내용 중 차지하는 것이 토지 매수와 전용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생업활동과 관련한 부분, 그리고 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얘기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주 밀접한 그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민원으로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도에서 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규제 완화는 너무 이제 적은 면적이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더라도 쓸 수 없는 도민들에게 별로 질적인 생활의 향상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규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천 평화의 댐 일원과 철원 지역에 민간인 통제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북상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58.2제곱킬로미터 정도를 위로 올리자. 네. 이렇게 하면 절반 이상이 좀 풀리는 거고요. 그리고 민통선 이남 같은 경우는 주민생활권에 군사보호시설로 규제되어 있는 부분에 34.4킬로제곱미터를 또 해제하자고 하는 건데, 이거 역시 이제 농사를 짓거나 이럴 때 항상 군부대와의 허락을 받아야 네. 되고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필요 없는 부분을 좀 과도하게 규제했던 부분을 좀 풀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그 가장 많은 지역이 그 철원 네. 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지난해 단 한 평도 군사 규제가 풀리지 않았던 인제 같은 경우가 한 20km제곱미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천에 있는 칠성 전망대나 양구 을지 전망대, 인제 가전리 습지, 그리고 여러분들 다 전국의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시고 계신 네. 통일 전망대 고성에 여기에 출입을 간소화해달라라는 요구를 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관광 산업과에도 문제가 있고, 그 DMZ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몇백억의 국비가 투여된 거에 비해서 이 절차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그동안 규제 중첩으로 좀 제약이 있었던 부분에 관광 산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실생활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지금 강원도 접경 지역의 네. 군사시설 규제 완화 해제는 뭐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네, 네. 이슈잖아요. 네. 이번에 그러면 이 강원도의 입장에서 이번 군사시설 규제 완화 해제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나요? 사실 이제 그 국방개혁 2.0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군을 현대화하겠다는 의미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피라미드 구조형의 군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항아리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에요. 네. 이건 결국 뭐가 줄어 되겠습니까? 병사의 숫자가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에 육군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육군의 숫자가 기본적으로 그 한 지금 현재 그러니까 2019년에 57만 9천 명 정도, 58만이 있는데 이거를 2022년 말까지는 50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천 지역을 비롯한 그 군부대의 접경 지역에,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군인들이 줄어들고 또 이제 사단을 해체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곳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던 군인 가족들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그러면 어쨌든 국방부 국방개혁은 그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강원도의 이 접경지들은 그동안 군사 규제에 묶여서 아무것도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국가에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번 국감에서도 보셨듯이 강원도는 이제 도내의 면적, 전체 면적의 130%가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중에 또 이중 규제로 받고 있는 퍼센트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 규제가 풀린다고 해도 산림이나 환경이나 농업으로 인한 규제들이 또 남아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규제 완화를 하고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 군부대를 빼가고 군인 숫자가 줄어들 때 강원도는 어떻게 그런 그동안에 그 희생해왔던 것을 보상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면 강원도의 요청대로 이 규제가 완화된다면 강원도 접경지역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 그 일단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2점 개혁, 국방개혁 2.0이 현실화되면은 네. 정말 그 접경지역의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계획의 포인트를 잘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는 국가 안보의 어떤 큰 틀 안에 범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중첩 규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용을 하나 두고도 국방부가 문제가 아니라 각 부처의 또 관할권이 다 달라요.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뭘 하나 푼다 그래도 정말 실효성 있게 가려고 그러면은 이런 중첩된 걸 완화하는 더 그 상위의 법이 필요하거나 그런 제도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야만 정말 저는 강원도의 지도가 달라진다고 보고요. 전 하나 좀 제안한다면 좀 더 나아가서 이제 군사시설을 지금 규제 완화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국방부가 최종 승인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지금 군사시설 위치와
군사작전 범위들을 고려해가지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가 직접 지자체하고 관할해서 나중에 뭐 사후보고를 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네. 식의 좀 어떤 그 좀 실효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나와야지 지역 주민들의 요망과 어떤 지역 주민들의 지금 아주 간절히 원하는 것에 걸맞는 대책이 나오지 이게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만 바꿔주는 그런 규제 완화는 실효성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더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좀 보완된 전향적 자세에 좀 그런 큰 틀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하다. 저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우리가 이제 이중 규제로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산지관리법하고 백두대간보호법으로 강원도의 산림 규제가 묶여 있는 게 15,557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네. 이 정도의 면적이면 굉장히 그 환경 규제 면적하고 군사 규제 면적까지 합치면 훨씬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어떤 결과를 접경지에 가져왔었냐면 강원도 지역 내 총 생산 그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강원도 지역 내 총 생산 성장률이 2.9%예요. 보통 이제 평균 성장률을 3.2에서 3.4%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강원도는 전국 평균에 매우 못 미치는 정도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접경 지역의 5개 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정 자립도도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고 해도 사실은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국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동계올림픽 때문에도 그렇고 그 해안가에 철조망을 네.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규제를 완화를 하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전체가 다 철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그것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국비가 투입돼야 하고 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재정 자립도가 낮고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이제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 또 다시 강원도와 이 접경 지역의 군들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국비로 또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규제 완화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내 접경지가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현안들은 갈피를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접경 지역 내 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가 철수하는 것 등 이런 지역 상경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이 민심 또한 들끓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일단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70여 년 동안 군경제로 이 산업의 경제가 지탱해 왔는데 이게 한꺼번에 분실이 없어진다고 하면은 뭐 엄청난 타격이 오겠죠. 폐광 지역은 뭐 생존권은 그나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는 생존권 자체가 붕괴가 되는 상황이라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네, 지역 주민의 목소리 듣고 왔습니다. 지금 뭐 폐광지보다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폐광지는 뭐 생존권이라도 있지만 우리는 뭐 생존권도 뭐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번 규제 완화가 그러면 접경 지역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은 이제 규제 완화를 그 현실적인 실효성이 있는 곳으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이지 이것이 이제 해결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강원도 접경 지역의 군민들께서는 굉장히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게 요청이 되었든 그 실질적인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을 하겠다 해서 27사단 해체하지 말아라라고 반대하고 있고 상경 투쟁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강원도 의회에 이제 평화 지역 개발 촉진 지원 특별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네. 양구군을 시작으로 철원, 화천, 인제군, 고성군 접경지에서 줄어드는 병사 숫자만 봐도 그 25,900명에 달합니다. 근데 이 감축 병사 수를 지자체별로 보면 이제 화천이 6,800명, 양구가 6,300명, 철원이 5,400명, 인제 4,300명, 고성 3,100명인데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 숫자가 뭐가 이렇게 많은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이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다섯 개 군의 인구 전체 인구가 15만 7천 명에 불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들 지역에서 군 복무로 와 있는 군인의 숫자는 장병 숫자는 10만 5천 명에 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군인으로 채워져 있고 또 군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군인 가족까지 하면 거의 다섯 개 접경 지역의 모든 경제나 활동은 이 군인 군부대로부터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네. 그러면 이거는 강원도의 문제지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군부대가 만약에 없었다면 이 다섯 개 접경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개발이 이미 되고 발전이 되어 왔고 생업을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군부대가 있다는 이유로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다 제약이 있었던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지역 경제에 묶여있던 부분들을 이분들이 알아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고 그 지금 현재 이게 그 군부대가 이전한다고 해서 뭐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 유치시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자립도가 6%에서 9%밖에 안 되는 이런 지역을 전국 평균은 한 45%의 재정 자립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강원도가 알아서 해결하고 다섯 군데의 접경 지역의 국민들이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도의회 일각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특법보다 더 강력한 특별법으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가 이제 군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방부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의지가 있다고는 하지만 수십 년 이 정체됐던 접경 지역 군사 시설 규제 완화를 관철시키려면 관계 당국과 지자체 간의 이 협의와 노력이 더 절실히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추진하고 나가야 될까요? 저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동안 70년간 제약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행 방식이 이런 거예요.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해가지고 일정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벨트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인데 네. 이래가지고는 저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평화경제를 이야기합니다. 평화경제가 이제 평화가 정착됐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나라가 전체가 부강한 거지만 저는 지역으로의 핵심은 지역경제가 접경지역의 경제가 부활하는 여부가 평화경제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포인트가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규제는 이게 규제가 강원도의 발목을 계속 잡아오지 않았습니까? 규제가 뭐 아이디어, 새로운 아이디어라든가 시도 이런 것들을 전면 막아왔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걸 규제 완화를 푼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준다는 거죠. 전 따라서 정부가 지금 접경지역 개발 특별법이, 지원 특별법이 있어요. 4월 달에 발의된 게 있는데 지금 개정안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저는 그 좀 과감한 조치들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언적 의미 말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산업단지하고 관광 뭐 휴양지를 조성한다면 거기서 예비타당성이라든가 조세 감면 뭐 이런 재정지원 이런 것들을 대폭해주고 그 다음에 SOC 확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군부대 유휴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양육한다든가 이런 어떤 통 크고도 대폭적인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대책들이 나와야 저는 그것이 이 개혁이 가는 방향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정치권 모두가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함께 고민을 하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 뭐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고 맞는 얘기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해당 지역 군부대에서 실제로 이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상생 협약을 하거나 이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노력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규제 완화와 관련한 요청이 들어갔지만 지금 군부대에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지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강원연구원에서 뭐 GIS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그 군사보호시설 구역 내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강원도 해제 대상의 리 같은 경우는 70.8%가 군사시설 보호지역 내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국유지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 시설 보호 구역 내의 지역이 국유지이거나 아니면 보전 산지 지역이면 강원도는 해제되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냥 분석한 결과로 보면 경기도는 보전 산지 비율이 28% 정도인데 강원도는 한 76.3%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이 군사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또다시 수도권은 굉장히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러니까 강원도는 면적은 넓지만 쓰잘데기 없는 땅을 규제에서 완화해 주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활용도가 높은 토지 자원으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요. 더구나 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역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도시 관리 계획과 관련한 계획들도 아직은 서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토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지 강원도에서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이제 국유지와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과 이 부분과 관련한 계획을 함께 국방부와 강원도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정유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